저는 최향자 작가입니다. 평면 회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. 요즘은 디자인과 협업을 해서 다른 여러 콜라보 작업도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.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앞으로 삶이란 것은 저와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는 걸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디자인 작업하는 친구와 이제 작업을 협업을 하게서 하게 됐는데 작품 제목이 삶이라는 작업과 베어버릭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. 그 캐릭터의 작업에 저희 회화 작업을 랩핑을 해서 이룬 작업들과 또 다른 병아리에 제 회화 작업을 랩핑한 디자인 작업을 출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삶에 대한 사실을 고민해서 출발을 합니다. 매일매일 제 삶이 너무나 왜 이렇게 살아야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한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들은 생각이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고 또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밖에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라는 거죠.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삶 한 번 한 번의 움직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건데 그 삶을 한 획을 중첩되게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우리의 삶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한 번의 움직임이고 한 번 한 번의 생각이고 모두가 그러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.